모모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담 없이 살림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다이소 생활용품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청소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유일하게 욕심부리는 것도 청소용품인데요. 다이소에서 재미있는 청소 세제를 발견했어요. 폼타임 매직 클리너. 스프레이 형태로 충분히 흔들어서 뿌리기만 하면 쫀쫀한 거품이 오염 부위에 찰싹 달라붙어요. 욕실 청소에 효과적인 제품이에요. 욕실 청소하다 보면 후미진 곳 있죠? 세면대 오버플로우 같은 곳이요. 스프레이 빨대를 이용하면 청소하기가 더 쉬워요. 남편 전용 욕실인데요. 와,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이물질이 올라왔어요. 구불구불 닦기 힘든 변기 옆면도 폼타입 매직 클리너를 이용해요. 손 닿지 않는 변기 뒤쪽도 청소가 쉬워집니다. 세제를 뿌리기만 해도 지치는 욕조 청소에 활용해보세요. 여러 번 누를 필요 없이 연속 분사가 가능하고 적은 양으로도 풍성한 거품이 분사돼서 찌든 때 불림 효과가 탁월해요. 파란 거품이 하얗게 변하면 물을 뿌려 헹궈요. 이때 브러쉬로 문질러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손대고 싶지 않은 곳 청소에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쉬운 방법 소개도 많지만 여전히 괴로운 싱크대 배수구 청소. 청소 중인데 왜 미술놀이 같죠? 청소가 즐거워지는 마법이에요. 하얗게 변한 거품 위로 물만 쓱 뿌려요. 뽀독뽀독 손쉽게 배수구 청소하는 방법 하나 더 추가요. 모모님들 이거 벌써 가지고 계신가요? 요리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의 필수품이에요. 일본 브랜드 유명 제품인데 다이소에서 발견하고 냉큼 데려왔죠. 실리콘 수제의 스푼 역할은 물론이고 병 안에 끈적한 소스들을 알뜰하게 긁어주는 요리 필수품이에요. 고추장, 잼, 과일청 뜰 때 활용해요. 끝이 유연하게 휘어져서 입구에 묻은 내용물을 정리하기에 안성맞춤이에요. 구석에 붙은 내용물까지 깔끔하게. 스텐 스푼으로 정리해가며 사용한 된장인데요. 스푼이 지나간 흔적이 그대로예요. 실리콘 스푼으로 입구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꾹꾹 눌러주면 보기에도 좋고 곰팡이도 예방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용해보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제품이 있어요. 바로 이 스푼이요. 쓰면 쓸수록 반하는 제품이에요. 요거 요거. 오래전에 바비리스에서 받아서 정말 잘 쓰고 있어요. 헤어 집게인데 너무 좋아서 서로 자기만 쓰려고
자꾸 구석에 숨겨요. 간절히 추가 구매를 원했는데 다이소에 있네요. 아버지께 진짜 많은 양의 머리도 딱 집어주고 흘러내림이 없어요. 머리카락이 가늘지만 숱이 엄청 많은 아이머리 고정에도 딱이에요. 욕실에 한 쌍 놓고 세안밴드 대신 사용해보세요. 세안밴드처럼 세탁할 필요 없고 고정력도 더 좋아요. 특히 셀프 염색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사세요. 완전 필수템이에요. 깨 어떻게 갈아서 쓰세요? 절구는 번거로워서 셰프마냥 손바닥에 놓고 비벼서 썼는데 먹는 것보다 손바닥에 붙는 게 더 많아요. 오래전부터 살까 말까 하던 다이소 깨가리를 샀어요. 위아래로 전체 분리가 돼서 깨를 넣기도 세척도 쉬워요. 나사를 조이면 깨가 더 곱게 갈리게끔 조절할 수도 있어요. 요즘 제철인 가지구이 무침을 만들어요. 손에 깨 한 톨 묻히지 않고 요리하니까 너무 좋아요. 절구 쓸 때마다 설거지 걱정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이소 깨갈이 추천할게요. 요리가 조금은 더 편해진 느낌입니다. 남은 양념 보관하느라 밀폐용기 쓰기는 싫을 때 실리콘 덮개를 이용해요. 잘 사용하지 않는 컵에 양념을 만들고 실리콘 뚜껑을 덮으면 보관까지 간편해요. 사이즈가 다른 3개가 한 세트이고 사방에 손잡이가 있어서 뚜껑을 덮을 때 열 때 모두 수월해요. 손잡이 구멍으로 걸어서 보관도 가능하고요. 과일 잘 안 먹는 저희 집에서는 사과 반쪽 보관할 때 잘 쓰고 있어요. 뚜껑 안 열리기로 유명한 할라피뇨예요. 뚜껑보다 큰 실리콘 덮개를 씌워 돌리면 너무 쉽죠? 오늘도 살림이 재미있어지는 다이소 추천템 구경 잘 하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세요.